네, 어제 이 시간 대정읍의 민관협력의무원 운영자 공모가 6차례나 유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누구보다 개원에 대한 기대가 컸던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이런 상황에 제주도는 동부 지역에 두 번째 민관협력의원 조성을 추진하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대정읍에 지어진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장비 구입에 모두 42억 7,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야심찬 시작과 달리 여태까지 운영자를 찾지 못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의원 시설물. 건물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의원이 개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은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의원이 들어서며 기대에 찼던 지역 주민들은 실망이 큽니다. 아니, 어떤 빨리 그 해서 개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행정에서가 문제가. 이거 지역 주민이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적으로 말이지 막 추진했는데 의사들은 생전 안 오게만 하고 말이지. 그거 좀 의사 두 사람이라도 행해야지 한 사람만 오게는 안 오는 거 아니까. 많이 기대했는데 빨리 개원이 안 되니까 우리 대정읍으로서는 난해하고 섭섭하죠. 무려 6차례의 유찰 과정에서 완화될 대로 완화된 의원 운영 조건. 여기다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조례까지 마련했는데도 운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처음 설계부터 실제로 아주 신중하지 못했고 되게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제주도정에게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치 문제가 그 의사가 안 와서 문제인 것처럼 도민들을 먼저 호소하고.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대정에 이어 동부 지역에도 민관협력의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용역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용역만 진행했을 뿐 곧바로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정 지역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